11월 22일 금요일 KBC 3분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5천만 명, 입장 수익은 1천억 원에 달했는데 관광객 70% 이상이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에 쏠리면서 지역별 관광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남 서남권 관광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신안 앞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개통하면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고등학생이 값비싼 수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수리비 견적이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올 시즌 K리그2 우승을 확정지으며 1부로 승격한 광주FC가 내년 시즌을 위한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최소 10위 안에 들어야 잔류가 가능한 만큼 감독과 선수들도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귀한 한약재로 사용되는 산수유 열매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전국 최대 재배지인 구례에선 올해에만 6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여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 분양에 성공한 강진산단 입주기업들의 취업 박람회가 내일까지 열립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외출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에서 12도, 낮 기온 18에서 22도의 분포 보이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 새벽부터 곳에 따라 비 내리겠고 아침 기온 7에서 14도, 낮 기온 18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